Does Mr. Tang look so worried?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Why does Mr. Tang look so worried? 이렇게. 그러니까 why is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는 좀 이상한 거죠. looks 이렇게 나왔으니까. look. 그러니까 Mr. Tang looks so worried.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is가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라 상황 보시고 받아쓰기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탱 씨가 이렇게 보니까 걱정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 탱, 미스터 탱, 왜 이렇게 걱정스러워 보여?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Why does Mr. Tang look so worried? 그러면 여기서 덩어리는 뭘까요? 이 사람이 look worried. look so worried.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그런 거 같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놀란 거 같았습니다. look surprised. 이런 거 있었죠? 예, 저 가져가시면 돼요. 7번. look surprised. 이렇게. 그러면 놀란 거 같았어요. look surprised. look worried. 화가 난거 같았어요. look mad. at까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죠. mad at me 이거 있었으니까. 이런 거예요. 몇분 계세요, 지금? 거울 보세요, 이따 끝나고 나서. 자,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자,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자, 이것도 괜찮았죠? Look worried. Look worried. 자, 그러면 대답 뭐라고 했나요? 대답도 한번 보죠. He left his briefcase on the plane. 오. He left his briefcase on the plane. 이것도 암기 문장 같이 한번 넣어보세요. 어차피 암기 문장 정해드리진 않죠? He left his briefcase on the plane. 이렇게 됐죠. Briefcase. Briefcase 뭐죠? 서류 가방 얘기하는 거죠? 서류 가방을 비행기에서 떠났어. leave 떠나다. 두고 내린 거죠. He left his briefcase on the phone, on the plane.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두고 내리는 거 있죠. 버스에다가. 우산. 이런 거. 그 우산은 그래서 유통이 되나 봐요. 이렇게. 계속 우산은 사는 게 우리가 놓고 내려서 그래요. 지하철, 버스, 뭐 이렇게 택시 이런 데다가 다 놓고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걸 삽니다. 들고 다니기 항상. 숱하게 버렸어요, 저도. 졸다가. 학생 때 이렇게 막 아침에 오잖아요. 졸립잖아요. 놓고서 이렇게 읽었다가, 여기서, 여기 막 이렇게 내리고, 막 우산 놓고 내리고. 그럼 돈 없잖아요. 또 울면서 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leave 쓰시면 좋죠? leave. 이렇게. He left his briefcase on the plane. 비행기에다가 서류 가방을 놓고 내려서. 그래서 이렇게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y does Mr. Tang look so worried? 왜 그래요? He left his briefcase on the plane. 이렇게. 그럼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이 사람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아, 비행기에다 서류 가방 놓고 내렸어. Why does Mr. Tang look so worried? 왜 그런가요? He left his briefcase on the plane. He left his briefcase on the plane. 이런 거예요. He left his umbrella on the bus. 똑같죠? So he left his wallet on the taxi. In the taxi도 괜찮네. 그럴 때. In the taxi. In the taxi. 그러면 이제 택시에다가 지갑을 놓고 나는 나오고 이게 leave 하는 거죠. 자, 연습 문제 한번 보죠. Look worried.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한번 볼까요? 앞니 없는 여자가 예뻐 보인다. 앞니 없는 여자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의 기준은 다 다르니까. 그럼 앞니 없는 여자는 뭘까요? Women. Women without front teeth. Front teeth. 자, women with no, 이렇게 가면 느낌이 좀더 세지죠? Women with no front teeth. 앞니가 없는 여자분. 이 사람이 어때요? Look beautiful. 실제로 이런 곳이 있대요. 그래서 태어나면 앞니를 뽑는데. 몇 살이 되면 앞니를 뽑는데, 이렇게. 이렇게 여기였나? upper teeth인가 lower teeth인가 모르겠는데 앞니를 뽑는데요. 그래서 여섯 개를 뽑아낸답니다. 아랫니였던 것 같아요. 아랫니 이렇게 처음부터 해서 여섯 개를 이렇게 뽑아내는 게그 사람들 이렇게 성인식처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 다 뽑는데요. 예. 그 말할 때 이렇게 막 침새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러면서 하는 게 버릇이겠네요. 그런 거다 했잖아요. 여기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원반 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원반 넣고 이렇게.
그렇죠.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목에다 이렇게 고리 끼워서 이렇게 길게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Women 좀 그렇긴 하지만 no front teeth 이런 사람들 어때요? Look beautiful 이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교육을 위해 가정대기 한번 넣어봤어요. Women with no front teeth look beautiful. Men with no front teeth look handsome.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됐죠? 자, 두 번째 거. 강아지들이 덥고 목도 마른 듯 보였습니다. 강아지들. Baby dogs인가요? The puppies. 부르는 말 있으면 알아두시면 좋죠. The puppies looked. 이때 그냥 한 단어처럼 쓰는 거인데. 뭐지, 이거? 한 단어처럼 쓰는 거예요. 한 단어가 아니라. Look. 우리가 여름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Hot and thirsty. 덥고 목마르고. Hot and thirsty. Hot and thirsty. The puppies looked hot and thirsty. 그럼 걔네가 뜨거워 보인 건가요? 아니죠. 이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걔네가 더워 보였다는 얘기예요. 걔네가 추워 보이면요. Cold is a cold. Cold and hungry. Cold and tired.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Hot and thirsty. Hot and thirsty. Hot and thirsty. 우리가 여름에 그냥 쓰는 말이에요. Hot and thirsty. The puppies looked hot and thirsty. The puppies looked hot and thirsty. 그래가지고 이것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 나왔었던 건데 애가 길을 걸어가는데 차가 세워져 있는데 여름에 차 문을 막 요만큼밖에 안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다 헉헉거리고 막 죽으려고 하니까 거기다 물총을 쏴줬대요. 애가 계속해서. 물을 떠와가지고 물총을 계속 쏴줬대요. 강아지들한테. 입 요런 데다가 계속해서.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쁜 놈이죠? 둘이 갔으니까. 어쨌든 경찰이 와가지고 창문 깨고 이렇게 구조해놨다는 그런 얘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할 것 같죠? 창문을 깼어. 고소. 손해배상.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단어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